치팅! 치팅! 누구인가? 지금 누가 치팅 소리를 내었어?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치팅데이는 한 끼 또는 하루를 잡아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평소에 다이어트를 하시느라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많이 참으셨잖아요. 이걸 통제하에 좀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다른 날에는 다이어트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마음대로 잘 될까요? 자, 일단 치팅데이가 모든 분들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하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정적 식사를 하는 경우, 자, 이모셔널 이팅 아니면 뭐 정서적 섭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먹는 거랑 부정적 감정, 그러니까 뭐 슬픔, 우울함, 분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으로써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풀어내는 거죠. 그런데 치팅데이는 이렇게 좀 마음대로 먹고 나서 야 이제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기분 좋아, 잘할 수 있어 하면서 좀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정서적 섭식이 있으신 분들은 먹고 나면 아휴 또 먹었네, 또 했네 이러면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팅데이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스성 폭식이 있는 경우. 자, 이제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아니면은 뭐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와서 집에 딱 왔을 때 막 먹을 게 많이 땡기고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스트레스나 어떤 힘들었던 거를 먹는 거에서 보상을 찾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치팅데이를 했을 때 굉장히 폭식을 많이 할 확률이 높아요. 아무리 치팅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폭식을 많이 하게 돼서 칼로리를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그동안 다이어트 해왔던 거에 대해서 많이 손해를 보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특정 음식에 중독된 경우. 단 거든 매운 거든 어떤 뭐 특정 음식이나 맛에 중독되신 분들은 치팅데이를 했을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치팅데이를 하는 목적 자체가 이게 계속 참으려면 너무 힘드니까 뭐 하루나 뭐 한 끼 정도 좀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이게 중독이 되신 분들은 한번 풀어주면은 막 본물 터지듯이 막 터지듯이 이 욕구가 다시 밀려와서 아예 다이어트 자체를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번째, 의지력이 약한 경우. 자, 의지력이 약해서 내가 좀 쉬는 날을 가지면서 의지를 다시 다지고 그러려고 치팅데이 하는 건데, 아니 의지력이 약하면 치팅데이 하지 말라니 무슨 말이냐. 자, 제가 10년 임상 경력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치팅데이는 애초에 의지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치팅데이 하고 나서 그게 그대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높고요, 최소한 의지력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아니면 뭐 강하신 분들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탄고지 하시는 경우입니다. 사실 저탄고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탄수화물을 줄여서 몸이 키토시스에 들어가서 지방 분해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치팅데이를 하면은 탄수화물을 마음껏 먹게 될 텐데 그러면 키토시스가 완전히 깨집니다. 그런데 키토시스에 다시 들어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치팅데이를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하면은 그때마다 키토시스가 깨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깨졌다가 들어갔다가 이러면 시간 손해도 많이 나고 살도 많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거를 권유드려요. 자, 이 사항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치팅데이를 아예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시더라도 다음의 포인트를 꼭 잡고 하시길 권유드릴게요. 첫 번째, 자, 치팅데이는 규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일이 있는 날로 치팅데이를 옮기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너무 자주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날에만 그렇게 옮겨서 해주시고요. 무슨 약속이 있을 때마다 치팅데이로 다 바꿔서 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마인드풀 이팅 기법을 활용한다. 자, 이 기법은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따로 다룰 예정인데요. 정말 단순합니다. 첫 번째, 먹을 때 음식에 집중해서 먹는다. 두 번째, 포만감이 들거나 내가 심리적으로 만족이 되면 멈춘다. 세 번째, 천천히 먹는다. 이것만 하시면 되고요. 이 마인드풀 식사법은 폭식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치팅이 아닌 상으로 생각하라. 자, 치팅이란 단어 자체가 영어로 뭐 부정행위를 쓰다, 속임수를 쓰다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다가 뭔가 잘못을 해서 나쁜 걸 먹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치팅데이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이어트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실제 연구에서도 초콜릿 케이크를 이거 내가 뭔가 잘한 거에 대한 보상이야 이렇게 하면서 먹은 사람이랑 초콜릿 케이크를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 먹은 사람이랑 나중에 체중을 비교해보니 그걸 보상으로 느낀 사람 쪽에 살이 더 잘 빠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치팅데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 끼를 할 것인지 하루를 할 것인지 정한다. 자, 치팅데이는 딱히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막 먹으면 그건 그냥 폭식이겠죠? 그래서 일단 하루 종일 전체를 할지 아니면 한 끼만 딱 할지 먼저 정하시면 됩니다. 2번, 요일과 주기를 정한다. 일단 내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직업 아니면 뭐 스케줄에 따라서 먼저 요일을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말에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걸 잡으신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자주 할지 그 주기를 정하시면 돼요. 보통 치팅데이는 최소 일주일을 단위로 잡고요. 그리고 뭐 내가 얼마나 빨리 뺄지 아니면 내 다이어트 계획에 따라서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임상적으로 한 주에 한 번 잡으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이 다이어트에 생각보다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잡으실 거면은 사실은 요요 방지나 체중 유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체중 감량을 좀 제대로 하실 분들은 최소 2주 이상을 잡으시길 권유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뭐 10일이나 15일 이렇게 일 단위로 잡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요일을 잡냐? 이게 일반인들은 주 단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10일이나 15일 이렇게 단위로 잡으시면 달력에 써놓긴 하지만 내 몸에 나에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냥 무슨 요일 그러면 얼마 남았으니까 이게 대충 예상이 되는데 이게 며칠로 해버리면 그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일로 하시길 권유드려요. 3번, 구체적인 시간 또는 끼니를 정한다. 만약 하루 종일 하실 거라면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실 것인지 먼저 정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한 끼를 한다면 그 내가 정한 요일에 어떤 끼니,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로 할 건지 그 한 끼를 딱 정해주셔야 됩니다. 4번, 기타 제한을 정한다. 뭐 아무리 치팅데이라고 해도 기타 다른 제한을 두셔서 다이어트에 좀 더 손해가 덜 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몇천 칼로리 이하로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식 종류는 3가지 이하로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좀 더 추가적인 제한을 주셔도 됩니다. 5번째, 간헐적 단식을 하던 사람은 평소에 간헐적 단식 플랜에 맞춰서 한다. 자, 평상시에는 공복을 가졌던 시간에 내가 치팅을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손해를 또 보게 될 수 있거든요. 또 간헐적 단식을 하시던 분들은 내가 평상시 먹던 시간에만 치팅데이를 하시고요. 공복 시간은 그대로 지켜주시는 게 손해를 덜 보는 방법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나만의 치팅데이 플랜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뭐 어디서 보니까 무슨 체중이 몇 킬로면은 이 치팅데이 때 몇 칼로리를 먹고 무슨 영양소를 채워주고 뭐 이런 게 있던데 그건 뭐냐? 그거는 치팅데이라기보다는 리피팅데이라고 해서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말하는 치팅데이는 오직 나에 대한 보상으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 리피팅데이는 다루지 않고요. 이 리피팅데이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팅데이 듣기에는 참 좋고 그냥 참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기도 의외로 힘들고요. 제대로 안 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자, 살빼남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치팅데이는 충분히 활용할 만하고 할 수는 있는데 매일매일 치팅데이처럼 하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평상시 영상에서도 많이 다룬 바인데 내가 살찔만한 걸 좋아했다면 그걸 대체하는 걸로 바꾸는 걸 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자, 내 현재 식단을 아예 확 바꿔서 뭐 그런 좋아하던 거 또 끊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좀 스마트하게 대체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걸 먹더라도 최대한 손해가 덜 나게 먹어보고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먹고 싶은 거는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살빼남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살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